왜냐면 이 코너가 트렌드 웹툰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. 뭔가 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좋아하는 먹방춤이 나오지 않나요? 아, 웹툰에 먹방춤도 있어요? 있죠. 아, 완전 그래? 있죠. 요즘에 핫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. 이야, 엄청난. 와, 이거 열심히 하겠다. 야, 라면 제로로는 뭐, 아, 역시. 와, 대박. 정답! 김치찌개! 정답! 아, 색깔만 보면 이야. 아, 아니 저걸 보고 어떻게 김치찌개를 맞췄지? 난 달걀밖에 못 봤어, 달걀 후라이밖에. 처음에는 무조건 순대죠. 저걸 어떻게 김치찌개를 맞출 수가 있지? 에이, 이거는 아니, 두부전골이네.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못 맞춘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, 이거 여러분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? 난 이건 봐도 모르겠다. 이 그림을 봐도 난 저게 된장찌개인지 부대찌개인지. 저 옆에 뭐예요? 야. 검은 색깔은 뭐야? 김인가? 김, 계란, 디테일은 밥. 있네. 뭐가 좋았어요? 저 순대 가져. 순대를? 순대를 갖고 와. 왜?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야?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에 아, 순대국 좋아해. 네, 순대국을 좋아하는데 순대국 이 순대로 라면을 만들 수 있어요. 순대라면? 네, 순대라면. 하나, 둘, 셋! 카레라이스! 지숙이 먼저 들었어요. 너 정답. 카레라이스 하려고 그랬지? 카레? 정답! 정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. 선배님, 정답을 맺히셨어야죠. 와, 나는. 와, 근데 고집이 있네. 내가 카레라이스 했는데, 어, 지숙씨 이랬으면은 카레라이스는 아니구나 하고 다른 걸 해야 돼. 그 제가 라이스 빼고 카레만 했잖아요. 그러면 제가 그럼 하나 가져올게요. 아, 생각해보니까 라면을 안 가져왔네. 바보, 바보.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이거는 두 개는 끓여야 돼요. 아, 그거 가 짜파게티. 저는 완전 좋아하거든요. 아. 짜장면이 없으니까 일단 짠짠.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.